사이즈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진짜 예쁘다. 예쁘다. 반지가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지? 내가 잘 골랐지? 예쁘다. 디자인도 내가 진짜 신경 썼어. 내가 딱 좋아하는 걸로. 아유 진짜 예쁘다. 끼니까 더 예쁘네 이거. 뭔가 이 스타일이랑 안 어울리네. 드레스 느낌 나게 입을 거 끼면 진짜 예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울리게 메이크업이랑 옷이나 그런 것도 딱 맞춰서 입고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아. 그럴까? 응. 우아해지고 싶어. 오늘 사진 많이 찍어보자. 가능할까? 약간 셀프 스냅 좀. 우와 다이아몬드다. 만두래 이거. 다이아몬드. 레이저빔. 세수하고 왔어? 저 세수하고 왔고. 응? 저 쿠션 손에 묻혔다. 응, 아까니까. 여기 이게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나있어. 보이세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얼마나 걸렸나요 시간? 30초도 안 걸렸죠? 30초도 안 걸렸어. 끝났어? 고급 스킬 들어갈게요. 네. 제가 지금 피부 상태가 오늘 굉장히 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데? 최근에 파스를 얼굴에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많이 빨개진 상태예요 진짜. 크림인 줄 알고 얼굴에 바른 거예요. 죽는 줄 파스를 얼굴에 바른 사람이 어딨어. 어쩐지 잘 안 발리는 거예요. 근데 어, 지금 어, 괜찮은데? 다 가려졌지. 커버를 괜찮아? 어, 얇게 발려요. 촉촉해. 어때요? 밀착감이 좋은 것 같아. 쿠션은 진짜 좋은 게 정말 빨리 발려. 급하게 화장해야 될 때도 짱이야. 근데 급하게 어. 해도 응. 내가 왜 정성껏 하는 것보다 낫지? 그 다음에 저 반지에 어울리게 이런 또 스타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실 색조 화장을 하고 다니지는 않잖아. 형식을 왜 꼭 지켜야 되지? 그리고 왜 웨딩 드레스는 어. 하얀색이야? 하얀색이 근데 예쁘잖아. 하얀색이 예쁘지. 아 오랜만에 왔다. 아 선생님 여기 나오셨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돼.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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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해 농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와 선생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덜고선 어, 양조절 묻힌 다음에 덜고 양조절. 아아 신기하다. 나 지금 하나도 안 바르고 있는 것 같아. 오 진짜 신기하다. 옷만 발랐잖아요. 안 바른 것 같은데 발렸어. 아 맛있다 진짜. 왜? 아 진짜 예쁘다. 꽃도 보여줘. 너무 예쁘다. 마스크만 아니면 진짜 예쁜데. 아 마스크 진짜. 저쪽에 사람 좀 없는데 가갖고 사진 찍을 때 찍으면 되지. 잠깐 그 분명히 너무 되게 멋있다. 세팅했어. 아 진짜 멋있게 됐어. 멋있게 됐어? 어, 진짜. 예뻐? 응. 이 잔디밭 어디서 찍으면 예쁘지 않을까? 야 이거 걷지를 못해. 걷지를 못해? 발 아파. 나 포기할래. 짜잔. 오, 진짜 예쁘게 됐다. 쿠션 치고 이 정도면은 잘 묻긴 했네. 응. 조금 좀 잘 묻은 거지. 어. 여기서 이제 놔두고 사진 찍자. 어디가 좋을까? 어디서 찍는 거? 진짜 예쁘다. 와. 발이 너무 아프고. 아 발이 아팠어. 자 여기 살짝 걸터한 데서 찍으면 예쁘지 않을까? 그럼 나 발 안 나오게 해줘. 발 안 나오게? 나 신발을 줘. 아 다시 신발을 줘. 앉아서 잠깐 신고. 아. 그 내가 챙겨 올게. 나 매니저 할게 매니저. 안돼 오늘 분명히 더 잘생겼던 것 같아. 좋아요? 움직이면 안 돼. 걔 어디야? 해 떨어지고. 여기 그냥 저기 가 저기. 아, 나 원래 좀 셀프 웨딩, 셀프로 좀 찍어보려고. 셀프 웨딩은 찍으면서 하고 있어. 셀프로 못해, 이거는. 나 오늘 결론 나왔어. 정신이 한 개도 없다. 그치? 결론 나왔어. 셀프로 못한다, 이거. 야, 미리 한번 해보길 잘했다. 큰 경험, 큰 교훈을 얻었네. 어, 원래 이렇게 실패하면서 교훈을 얻는 거야. 셀프 스튜디오였습니다. 아, 해가 져버려. 해가 져버려. 결국, 근데 아. 금방이랑 같이 찍으려고 멈출 수. 그러니까, 같이 찍기가 힘들다. 아, 진짜 셀프 웨딩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앉아서 한번 찍을까? 수정 한번 하고 가실게요. 수정 한번 하고 가실게요. 어때요? 하이 헬라.
자, 가겠습니다.